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퍼포먼스팀입니다! 네. 네, 힙합팀과 보컬팀의 순서를 지나서 네. 이제 저희 차례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우리 퍼포먼스팀입니다. 네. 그러면 힙합팀과 보컬팀도 주인공 느낌 더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됐지. 그런 얘기죠. 네. 우리 우세나뜨 가사 중에서 여름밤에 우리를 새긴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바로 이 가사처럼 2021년도 여름의 끝자락에 새벽에 마지막 유닛 퍼포먼스 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디노 씨. 네. 좀 이렇게 퍼포먼스 팀끼리 진지한 얘기를 저희끼리는 많이 하지만 노출된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뭐 컨텐츠들이나 다양하게 뭐 보여드린 적은 없어서 오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다 해봤으면 좋겠어. 네, 그럼 오늘을 제일 기대했던 우리 DH 한번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철진만. 감성 있어요, 이거. 오, 제 감성 있다. 세기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정말 기네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다들 퍼포먼스 팀의 연습 양을 보고 이렇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 하고 놀라곤 한다. 캐럿들 사이에서도 노력파. 연습파, 유닉으로 부리고 있다. 퍼포먼스 팀이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대에서의 책임감 때문이죠, 당연히. 왜냐면 또 저희는 이제 춤추는 팀이기 때문에 노래뿐만 아니라 당연히 춤을 춰야 되니까 연습량이 많은 거고, 그죠? 저 생각에는 그 이제 퍼포먼스 팀이가 이제 무대에서 사실은 춤만 추는 거 아니잖아. 이제 다양하게 노래, 랩 이런 거 다 다양하게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욕심 있는 네 명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많죠. 춤만 잘하고 싶은 거 아니고 이제 춤 노래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약간 다양하게 다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연습량 약간 많아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디에스님. 그리고 사실 노래와 그런 전달뿐만 아니라 춤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남들 봤을 때 우리 힘든 만큼 아 너네 진짜 노력한다 연습한다 사실 노래와 연습 다들 다 하지만 우리 좀 더 힘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늘 책임 있게 무대에서 캐럿들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름부터가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기 때문에 세븐틴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유닛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좀 자부심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부심? 네, 뭔가 13명 합쳐 있을 때 제일 퍼포먼스 멋있고 그렇지만 근데 4명 합쳐 있을 때 세븐틴 퍼포먼스 대표로서 어떻게 그치. 더 성장하게 어떻게 그치. 더 화려하게 더 다르게 뭔가 그런 고민 우리 넷이 정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거를 한번 준이가 뽑아볼까? 근데 나는 아까 전팀 거 대충 봤어. 약간 힙합팀이나 보컬팀 약간 더 약간 편하고 약간 그 아, 우리 너무 존댓말했나? 그래, 우리 좀 너무 존댓말했어. 우리 서로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편하게 하자. 그래 그럼 자도 되네. 이거는 안 되고. 첫 유니곡 잼잼부터 최근 미니 파이치의 유니곡 웨이브까지 매 앨범마다 유니곡들이 수록되고 있는데 처음 음악으로 들려줬던 이야기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으로 유닛 팀으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라고? 잠깐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뭔가 퍼포먼스 팀의 색깔이 뭘까? 막 이런 고민이 맞아. 늘 그치, 많았던 그치. 것 같아 그러니까 퍼포먼스 팀인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세븐틴과 세븐틴 퍼포먼스 팀에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지? 우린 약간 이야기가 몸의 이야기가 좀 컸던 것 같아. 맞아. 그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노래 자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가사 이야기보다는 동작으로 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안 해봤던 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난 우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굳이 꼭 굳이
사랑 얘기를 안 해서 좋았거든. 우리는 빵 터지는 걸 좋아하잖아. 그치, 빵 터지는 거. 그리고 약간 나는 이 질문을 아까 좀 생각 혼자로 생각해봤는데 사실 앞으로 뭘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우리 네 명 각자 아티스트로서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면 나중에 뭔가 해도 지금과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런 아이디어와 뭔가 부딪히면서 팡 나오지 않을까 그치 싶습니다. 나도 뭔가가 팡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런 우리 아이디어를 팡을 나오기 위한 다음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 그래 질문 6개 남았어. 다음 내가 해볼게. 자, 팀으로 뭉쳤던 첫 순간이 기억나나요? 맨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이 멤버로 세븐틴 유닛 팀이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나는 처음 뭉쳤을 때 기억은 없고 그냥 계속 싸우는 기억만 나. 그랬나? 계속 그냥 우리 부 만들 때만 이제는 안 싸우거든? 근데 처음에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하이라이트 때 우리 그러니까. 진짜 뭔가 디노는 이 아이디어고, 호시오는 이 아이디어고, 나는 이 아이디어, 주니어는 이 아이디어. 그냥 서로 네 명 다 각자의 아이디어 맞다고를 생각하면서 서로 많이 부딪혀라는 생각만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멈추지 않을까? 그래, 애가 마지막 기억했던 그 첫 순간은 그 옛날에 우리 그 데뷔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 할 때 그 약간 그 의자 네 개 쓰고 나서 이제 그 춤추는 거. Like I Love You 한 거. 약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아마 내가 퍼포먼스팀 생각하는 그 소순간 같아. 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닛이 딱 결정되고 춤은 너무 자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컬이 이제 걱정이 됐었지. 그래서 다 같이 연습한 것도 있고. 갑자기 또 기억나는데 처음 유닛 퍼포먼스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그때 연습생이었잖아. 데뷔 안 했잖아. 그때는 처음 들을 때는 와 내가 진짜 랩이랑 노래 못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나를 퍼포티미를 넣었구나. 사실 그때 춤을 나도 그렇게 잘 추지 않았어. 아니 잘 추지 비보이였는데. 아니 그때 비보이를 잘 추지. 이 케이팝을 안무를. 안무를 솔직히 나 그때도 자신이 없었어. 루틴. 그때는 그냥 나 다 자신 없는데 그냥 그나마 출 수 있으니까 그거 가능성 때문에 회사 나를 퍼포티미 넣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였지. 근데 한편으로도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셌지. 그때는. 그랬었어. 나도 우리 팀이 퍼포먼스 팀이지만 보컬에 대해서 빈틈을 못 느끼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 다음 거. 다양한 컨셉과 장르에 다양하게 도전했던 퍼포먼스 팀이다. 하나의 무대를 위해 안무를 창작하고 연출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팀이며 어쩌면 가장 많은 부상이나 사고에 맞서 있는 팀이기도 하다. 무대를 준비하며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캐럿에게 어떻게 도와닿았으면 하는지. 일단 나는 그래. 너는 뭐? 나는 일단 우리가 안무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되게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한 부분인데 신선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 신선하게? 우리가 이왕 만든다고 하는 팀이잖아. 만든다고 하는 팀인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 물론 거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 색깔과 신선함이 있으면 사람은 더 이게 와닿거든 진짜. 나는 그랬어 내가 무대를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욕심을 퍼포먼스 팀 안무를 만들 때 가졌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나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때 사실 그 연말 시상식에서 그 우리 언제지? 19년 아니면 언제지? 시상식 때 한 번 퍼포먼스 팀 유닛 그거 한번 했었어. 그 시상식에서 한번 쉬하니까 너무 쉬하니까 너무 약간 카메라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딱히 그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난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많아. 나는 정말 퀄리티 있게 멋있게만 하고 싶어. 사실 연습하는 거는 그게 과정이고 누구 캐럿들 관심 있어더라도 사실 우리 지키는 사람은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그냥 과정만 무대만 보는 거지 우리 과정 얼마나 부상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사실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 이 무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걸려서 여태까지 해왔지. 근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해야지. 아 좀 무대는 그냥 내
자존심? 이거 내가 진짜 못하면은 이거 멋없게 하면은 너무 아쉬워. 그치, 무조건 그래, 멋있게 해야 돼. 맞아 맞아. 어, 이거는 욕심. 욕심이지. 버릴 수 없지. 포기할 수 없지. 그치. 6년 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하게 보여줬던 퍼포먼스 팀, 퍼포팀의 무대가 많다. 그중 가장 와닿았던 무대가 있는지, 수많은 무대 중에 왜 이 무대가 유독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그 일본에서 콘서트 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 루빙 스테이지. 얘 말 루빙 스테이지. 그거 맞는 거야. 사이타마 맞는 거 같아. 요리 아니고 아래 위에. 어 맞아. 아레나 때 루빙 스테이지 줄 앞으로. 맞아. 그때는 진짜 나는 진짜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때. 나 그 재밌었어. 그 루빙 스테이지. 진짜 300줄 다 팽했으니까 그래서 춤추면서 진짜. 와 우리 옛날에 그 다이아몬드 엣지 콘서트 할 때 OMG 락 편곡 해가지고 유리 깨고 나온 거. 맞아. 그거도 진짜. 그게 엣지 콘서트. 그게 한국에서. 아 맞아. 이제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한 명씩 하는 거 있잖아. 남명호 이제 마야 하고. 맞아. 그거도 있고. 근데 왜 그게 좀 유독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사실 약간 이렇게 유닛이 넷이 하다가 이제. 한명한 명씩 포즈 나가다가 이제 한명한 명씩 무대 하게 되니까 되게 약간 너무 멋있다 우리 성장 많이 됐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치. 영호는 뭐가 기억나? 저는 수많은 무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13월 춤. 그거는 뭔가 확실하게 우리 퍼포팀의 색깔 보여주는 무대고 근데 요도 나에게 소중한 노래는 24/7. 왜냐면 그거 많이 소중하더라. 왜냐면 나는 정말 그 곡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왜냐면 내가 무대에서 퍼포먼스 연희로서 서서 노래를 춤을 또 춰. 근데도 행복해. 약간 나에게 좀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나도 13월의 춤. 13월의 춤은 뭐 예술이지 진짜. 13월의 춤이 진짜. 그리고 진짜 잘 잤어. 우리의 난 그걸 보고 딱 그냥 이건 퍼포팀의 색깔이다. 난 진짜 그거 보고 와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내년에는 아마 그거 넘겨야 될 거야. 그치. 야, 좋아. 하나의 무대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었을 거다. 캐럿들도 지켜보는 스태프들도 모두 퍼포먼스 팀이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퍼포먼스 팀은 티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티를 안 냈나요? 티 많이 냈는데? 일부러 숨기는 건가 싶기도 하다. 퍼포먼스 팀이 조금 솔직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힘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참는 것인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진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힘든 거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무대를 보러 오시는 그치, 거니까 그냥 그거 맞지. 당연히 힘든데 맞아.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거도 책임감이지. 근데 힘든 건 똑같은데 그냥 고맙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 질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캐럿분들이나 가족들이나 멤버들도 힘들면 티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주변에서 알고 있고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돼서. 아 월드투어 할 때가 이제 체력이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막 단체 진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퍼포먼스 팀 무대가 13월의 춤이랑 쉬었어. 이제 딱 끝나자마자 리프트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넷이 진짜 다 쓰러져 있어. 우리가 막 그때 찍었던 그 다큐 조금 짧게 찍었던 거 근데 그 다큐 빙산의 일각이고 산소호흡기 차고 계속 있었어 진짜 그냥. 그때는 다큐도 붙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팬분들과 우리 너무 걱정할까 봐. 너무 걱정할까 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뭐 그때는 악으로깡으로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하니까 맞아. 우리가 솔직히 저번까지 우리 네 명이서 서서 할 수 있는 춤은 다 췄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뭔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나도 제일 힘드는 기호 하나 있는데 그 사실 건강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약간 그냥 참고하는데 근데 월드투어 하면서 이제 계속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도시마다 바꾸면서 약간 날씨도 변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 번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맞아. 열이 나고 나서 이제 그 퍼포먼스 팀 곡까지 하니까 했구나. 기억 없어. 그때는 맞아. 그때 힘들지.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내리실 때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힘든 거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뭐 그렇습니다. 다음.
네가 읽. 제가 읽을게요.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퍼포팀을 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타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장해온 것이 보이니 아마 스스로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성장을 느끼는지, 그래서 멤버들이 보기에 서로가 저 언제 저렇게 컸어?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약간 근데 질문지가 일기장 보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약간 아까 오늘 질문지가 되게 일기장, 남의 일기장 보는 것처럼 친구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네. 나는 뭐 D8이 D8 형 되게 어른스러워졌어. D8 형이 거의 370도 바뀌었어요. 그치, 원래는 딸이 짠. 나 얘는 진짜 한결같은 것 같아. 준 형이 제일 한결같아요. 디노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고.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어. 우리 둘이랑 그런가? 아니 나는, 난 내가 느끼는 게 그 젖살이 좀 빠지더라고. 젖살? 젖살이 좀 빠지고 네. 이제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붓고 가라앉고 붓고 가라앉고 이게 막 조절이 아예 안 됐다가 이게 좀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만큼 자기 관리 하잖아.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좀 변했던 것 같아요. 한창. 나는 그것도 있고 호시 형이 스파이더가 이제 솔로 믹스테이프 나왔을 때가 와 진짜 멋있었거든요. 나도 그때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그때 보고 아 형 진짜 이 형이 성장도 많이 하고 멋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나는 얘가 진짜 많이 큰 게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해줘. 얘를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괜찮아. 없어요. 아니 농담이고. 아니 없으면 장난이고 농담이고. 진짜 있는 거는 항상 진짜 시상식 그 댄보 그 혼자 나와서 댄보 할 때마다 놀라. 아 디노. 근데 나는 디노 제일 성장하다는 생각은 최근에 개인 화보를 찍었잖아. 아, 나 그 화보를 보면서 남자가 된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컸어. 그냥 원래 그냥, 나 남자고. 아 그 원래 남자지만 아니 그냥 뭔가 아, 뭔 말인지 알아. 참 되게 낯설었어. 근데 되게 멋있었어. 나는 이제 디노가 우리가 디노가 회사에 중1 때 들어왔나? 그쵸. 이게 이제 완전 아기 때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애를 자꾸 이제 아기로만 생각하고 이제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많이 느꼈지. 아 얘가 마냥 어린애가 아니구나. 나는 진짜 그 전에 그 리허설 때 많이 놀았어. MC에서 이 춤추 때 이거 아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사실 너 춤추 때 나랑 명호 밑에서 진짜 그 와 진짜 멋있다 이번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시시 마지막 캐럿을 위한 팬송이자 퍼포먼스 팀의 데뷔곡이라고 부르는 곡이다. 세 개의 곡이 나오고 이 곡이 나오기 전까지 퍼포먼스 팀에게 긴 성장통이 있었다. 그때의 시간이 기억나는지. 우리 이거 다 작사했지? 그쵸 다 했죠. 중국어도 들어가 있고. 맞아 이게 아 진짜 이거는 그 레벨업 첫 번째 레벨업이었던 것 같아 뭔가 그냥. 맞아. 아 근데 요때부터 잡아갔어. 맞아. 맞아 맞아. 세 번째부터 잡아가니까 처음에 잼잼 OMG 때는 약간 색깔 잡기였고 하이라이트 때 확실히 좀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3월에 춤에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다 이제 했지. 근데 하이라이트는 우리에게 그때 진짜 팬분들 생각하면서 쓰는 정말 그 앞에 환성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다 그거 다 노린 거거든요. 가사도 그 빛은 캐럿들다 뭐 혹은 우리다 뭔가 그런 뭔가를 생각하면서 퍼포먼스까지를 짜고 그리고 디더 파트도 그 존재 이유는 너야 그 그렇죠. 지금은 5년째 써먹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직까지도 오지 아직까지요? 아직까지도 하죠. 근데 이번에 맞으니까. 안 했다. 아, 맞긴 하니까. 그렇지. 세븐틴의 존재 이유가 누구요? 캐럿이잖아요. 캐럿 들었으면 세븐틴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근데 그때 당시에 참 그 문장이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응축해서 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 되게 멋있는 말이야. 지금도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변화는 정말 없어요. 아직도 네. 이제 콘서트 때나 뭐나 그래도 캐럿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지해 이 언니. 이런 거 이런 거 멤버들이 놀려. 근데 사실 그때 이렇게 마음 담고 열심히 만드는 노래인데 회사 진짜 그때 너무 인정하고 좋아서 뮤비까지 찍었을 때. 뮤비까지 찍어주셨고 어. 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3인 버전. 맞아 맞아. 진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진짜 활동하면서 너무 힘드는데 근데 뮤비 찍어 주셔니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진짜 노래 우리 정말 잘 만들었고. 퍼포팀이 또 꾸 뮤비 같이 찍고 싶다 진짜로.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가 그때는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싸우더라도 이제는 멋있게 자존심 하고 딱 신선하게 하고 화이팅. 뭔 말했지 나 기억이 안 났어. 형 무대에서 뭔 말했더라?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근데 화이팅 맞게마자 나 아까 화이팅 많이 얘기했어. 아 그랬어? 화이팅 해야겠다 이래. 명아 하고 싶어 되는 게 다 했어? 너가 오늘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잖아. 그 오늘 나는 좀 되게 편하고 아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재밌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또 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한 거 같고. 나도 준영은 어땠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니까 말하는 거지만 준영이 처음에 데뷔 초대 퍼포먼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고민 많이 했던 걸 알거든. 준이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던 애야. 그래서 좀 나도 이게 쉬운 아니야. 게 아니거든.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나도 사실 반대로도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근데 반대시도 많이 고맙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세지한테 많이 배우고 나서 나도 욕심 더 종종 많이 생기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도 많이 꾸미고 약간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너무 고마운 생각 더 많아. 그거밖에 없어. 아 근데 진짜 나는 형이랑 뭐 같이 댄스 브레이크 할 때도 있었잖아. 그럴 때도 맞지. 있었고 그걸 보면은 잘 쳐. 잘해 힘이 좋아. 진짜 멋있어. 진호 너 어땠어? 너무 좋았어 일단.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추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팀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 팀은 유독 오랜만에 뒤돌아봤던 거 오랜만에 한번 저랬구나 이랬구나 하면서 좀 감동이네.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캐럿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아쉽게도 끝나야 되는 시간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캐럿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멋있는 무대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끝나.